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45번과 146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은, 가주어죠? 그리고 진주어가 이렇게 대시 보입니다. 자, that 이하의 내용이 어떻다는 겁니까? became clearer to me. 나에게 steadily. 점점 더 분명해졌다라는 거죠. 예, that 이하의 내용이 점점 더 나에게 분명해졌는데, 자, that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I had not.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didn't죠, didn't. didn't have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옛날 영국 사람들 영어가 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옛날 영어가. had not. 이렇게 쓰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요즘에는 맞는 겁니다. didn't have라고. 자, 뭐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the inward light죠. 권리인데, 어떤 권리예요? 이 내부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본질적인 또는 타고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inward가 본질적인 타고난. 그러니까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라는 생각. 그것이 나에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건데. 자, 근데 권리는 권리인데 어떤 권리예요? 뒤에서 to take가 꾸며주죠? 예, to take가 꾸며주는데 take 다음에 목적어가 바로 안 나오고 as a matter of course가 나왔어요. 당연한 것으로 take 했단 얘기죠. 원래는 밑에 보시면은 take 다음에 a as b예요. a를 b로 여기다인데 이 b가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a matter of course가 나온 거죠.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뜻인데 a를 당연한 일로 여기다인데 지금 이 as b 부분이 이 앞으로 지금 온 거죠. 왜냐하면 이 a가 길어서 그래요. a가 길어질 때는 이렇게 뒤로 갑니다. 자,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까? 바로 나의 행복한 젊은 시절, 그리고 나의 아주 좋은 건강, 그리고 나의 힘인데 일을 할수 있는 힘이겠죠? 이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본질적인 또는 타고난 권리를 내가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 내게 점점 더 분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주 전형적인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에요. 예, 괜찮은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out of는 거의 from이랑 비슷한 뜻이죠. 뭐뭐로부터. 그 깊이로부터. 나의 감정의 깊이죠. 근데 어떤 감정의 행복이죠. 내가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이 느낌 또는 감정의 그 깊이로부터 끊어줘야겠죠. 자, there grew up. 무언가가 자라고 있는 거죠.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어디 안에 자라고 있습니까? Within me. 내 안에 점진적으로 무언가가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동사고 아직 주어 안 나왔죠? 유도부사죠. there이나 here이 나오면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어디 있어요? 이게 주어죠. understanding.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색깔을 표시를 해볼까요? 예, ununderstanding이에요. 이해가 내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대요. 근데 뭐에 대한 이해예요? Of the saying of Jesus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동격의 대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동격의, 이게 동격의 대시예요. 예, 그래서 요게 바로 이 saying,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We must not treat our lives. 자, 우리의 삶을 treat, 대하다, 다루다 하죠. 우리의 삶을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뭐로써? treat ASB죠. 바로 존재로서. 어떤 존재? For ourselves alone. 바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다루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한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나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그쵸? 그걸 예수님이 아주 그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저자의 내면 속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자, 복합관계 대명사죠. Whoever is spelled
personal pain 여기까지가 주어죠. 이때 이 whoever는요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뭐뭐라도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spare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뭔가를 모면하게 해주다, 피하게 해주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수동태가 되어있죠. 그러니까 모면받는 거죠. 그죠? 개인적인 고통을 모면받은 누구라도가 되겠죠. 누구라도 must feel, 느껴야 한다는 거죠. 뭐를 느껴요? 자기 자신이 뭐 하는 것을, 목적 보호의 자리죠. feel이 오형식 동사니까 himself가 목적어, cold가 목적 보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름받은 것을 느껴야 한다. 뭐 하도록? to help, 돕도록. 뭐 하는 데 있어서 돕습니까? diminishing, 줄이는 거죠. 바로 고통,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있어서 도우라고 부름받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느껴야 한다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유복하게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말 자기와 반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짊어지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이 calling, called, 그죠? 부르심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We must all carry our share of the misery죠. 예, 요거는 괄호로 묶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carry, 짊어져야 된다, 지니고 있어야 된다. 뭐를요? 우리의 몫을, 뭐에 대한 몫이에요? Of the misery죠. 예, 여기서 misery는 고통이죠. 그리고 빈곤입니다. 고통과 빈곤에 대한 우리의 목.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그 불행이나 고통을 나누어 갖는 의미에 있어서의 우리의 몫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 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고통과 빈곤은 뭡니까? Which lies upon the world. 세상 위에 놓여 있는 바로 그 고통과 빈곤입니다. 예,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 사람이 의사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theologian이에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그 사도 바울과 신비주의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예, 그 책도 제가 살펴보고 그랬었죠. 예, 정말 신학계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예, 그러한 이 사람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의사이기도 했지만. 자, 요 정도로 하고 우리 146번으로 넘어갈게요. 146번. 아놀드 토인비의 글이죠. 정말 많이 나오죠. 이 사람도 역사가인데. 자, 살펴봅니다. 처음부터. 자, I suppose죠. 예. 나는 뭐 suppose는 생각한다, 뭐 추정한다, 상정한다. 여러 가지 뜻으로 다 쓰일 수 있겠죠. 자, one of the few points. 자, 몇 가지 점들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그 몇 가지 점들을 뒤에서 또 꾸며주네. On which all of us in the West are in agreement with each other today.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군요. 예, 여기까지가 이렇게 few points를 꾸며주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를 보시면, 자, 우리들 모두, 즉 서구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are in agreement with예요. 자, be in agreement with는 한 단어로 그냥 agree예요, agree. 예. 동의하는 거죠. 오늘날 서로서로에게 동의한다는 거죠. 그 동의하는 몇 가지 점들 중에 하나는, 그죠? 이 suppose 다음에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대시 생략되어 있고, 이게 지금 주어가 또 쓰인 거예요, 대절 안에. 자, 그리고 is가 동사죠. 자, 서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죠? 우리 모두가 오늘날 서로서로와 같이 동의하고 있는 그 점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Just this point. 바로 이 점인데, 이 점은 또 어떤 점이에요? 뒤에서 또 이렇게 동격으로 꾸며주고 있죠? 바로 우리가 We must be firm. 우리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죠? That we must rearm. 이거는 재무장이죠? Rearm. Arm이 이제 무장시키다의 뜻이 있으니까 재무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That we must be vigilantly on our guard예요. 자,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On our guard는 이게 이 경계하는 거죠.
근데 비질런틀리니까 이게 아주 방심하지 않으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 그쵸? 그러한 포인트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늘날 서로서로 동의하고 있는 그몇 가지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견고하고, 그리고 재무장하고, 그리고 경계해야 된다, 경계. 그죠? 견고하고, 재무장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바로 이 점이라고, I suppose, 내가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하고서, 아주 덩어리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먼저 밑줄을 긋고 설명을 할게요. 자, 밑에를 보시면은 It does not follow. 그죠? 그리고 from A 대절이죠. 자, 요 표현이 나오면은요, 이게 이렇게 해석하세요. A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요 대절은 아니던데, 그것도 풀어서 쓰게 되면 주어가, 이거 대절 안에 주어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로부터 대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A라고 해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it does not follow from any of this죠.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그 this point죠. 이 점들의 어떤 것도 that 이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은 we must resign ourselves to예요. 원래 resign은 회사 그만둘 때, 물러나다 할때 이제 그런 뜻인데, resign 다음에 이렇게 좀 지울게요. 재계대명사가 나오고, 그죠? 재계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가 이렇게 되면은, 이때 to는 당연히 전치사의 to죠. 이때 뜻이 뭐냐면은, 그냥 단념하고 to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모두가 단념하고 순응하고 이러한 전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프로스펙트는 전망이니까. 자, 근데 그 전망은 뭐에 대한 전망입니까? Of a Third World War예요. 3차 대전이죠. 3차 대전의 전망으로 그냥 우리를 내어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3차 대전은 어떤 3차 대전입니까? Being something. 어떤 것이 되는 건데 그 어떤 것은 뭐예요? Inevitable. 그쵸? 우리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마지막에 얘기하죠. I'm inevitable.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그쵸? 반드시 일어나는 무언가, 그죠? 무언가로서 3차 대전을 전망하는 것에다가 그냥 우리 스스로를 내어맡기는, 이러한 전망을 그냥 해버리는, 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우리를 완전히 순응시켜버리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이 디스포인트 중에 어떤 것도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듯이, 자, it is 다음에 이제 또 가주어 진주어죠? 자,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자, it for to로 돼 있어요. 그죠? it for to. 그리고 또 그, 이 다음에도 보시면은, as 다음에 it for to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또 as가 이렇게 지금 같이 쓰여 있습니다. as,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as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it for to 구문을 as 원급으로 지금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건데, 자, 내가 그것을 알듯이 또는 아는 바로는, 자,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우리가 현재 keep on reminding.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리마인드는 A 다음에 대절이죠? A에게 대절을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3차 대전이 정말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 그렇죠?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important하다는 얘기죠. 뭐만큼, as 여기 나왔죠? 뭐뭐만큼 중요한 것만큼이죠. 우리가 현재 견고하고, 즉 굳건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경계하는 거, 그렇죠? 이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3차 대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그렇죠? 아주 서로 이렇게 굳건해지고 그러한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3차 대전을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